출애굽서서의 성결이야. 자, 이 수업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듣고 있어요. 좀 쉽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켤레복수수예요. 복수수화가 있으면 켤레복수수다. 우리 켤레복수수 알죠? 뭐예요? 가운데 부분만 틀린 거죠? 복수수 부분이. 그지? 맞아요? 허수 부분이 내 부호가 틀린 게 켤레복수수라고 배웠잖아요. 위에다 바라고 그래. 바. 알았지?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켤레복소수에 다시 켤레복소수가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A 플러스 BI 이게 Z였다. 근데 Z 반은 어떻게 생기는 거겠어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맞아요? 맞죠? 근데 그거에 다시 켤레복소수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BI 얘랑 같게 되겠죠? 맞아? 이렇게 소리. 켤레복소수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 허수 부분이 없어지겠죠? 맞아? 그러니까 실수 부분만 남아요. 그저 실수가 되는 거고요. 두 개를 곱하면 합차가 되니까 얘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지? 그래서 허수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실수만 남아요. 켤레복소수끼리의 합과 곱은 실수가 된다. 켤레복소수랑 그냥 이거랑 이거랑 같대. 이거랑 이거랑 같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B가 허수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실수가 되는 거야. 그지? 얘는 실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켤레복소수에다가 마이너스 한 거랑 같대요. 뭐라고? 여기에다가 이게 뭐랑 같대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때린 거랑 같대. 그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bi니까 뭐예요? 이 마이너스 a랑 같을 수가 있어? 없지. 그게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순허수가 돼야 돼. A 부분이 0이거나, 그지? 또는 얘까지 0이어야 돼, B까지. 알겠지? B까지, A도 0이고 B도 0인 건 아예 0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Z1이랑 Z2 더한 거에다 켤레하냐? 두 개에 각각 켤레를 해서 더하나 같다라는 거야. 이 먼저 이렇게 연산 빼기를 하고 켤레를 가나 각각 하나 똑같다라는 거야. 두 개를 곱하고 켤레를 하나 각각 켤레를 해서 곱하나 같고 나눗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알았죠? 이거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돼요. 켤레복소수의 사칙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파라고 그랬어요, 알파. A처럼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야. 알파는 2i, e-i, 베타. 베타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좀 되게 길어야 돼. 알았죠? 밑에가 되게 길어야 돼. 베타. 베타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i일 때 알파 곱하기 베타 바. 베타의 바야. 알았지? 더하기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더하기 어디까지 봤어? 알파바 베타바 더하기 알파바 베타바는 켤레 복수수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다 넣어. 얘는 이마이너 사이 넣고 다 이렇게 무식하게 얘를 다 먼저 넣고 해? 아니에요.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도 알파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걔를 묶을 거예요. 알파로 묶을 거예요. 알파로 묶으면 베타랑 베타바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베타 더하기 베타 바가 될 거예요. 그죠? 요건 알파 바가 있죠. 알파바. 그죠? 알파 바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베타랑 베타 바가 남죠? 베타랑 베타 바가 있을 거예요. 베타 더하기 베타 바가 바로 묶을까요? 베타 더하기 베타 바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남아요? 알파. 맞아요? 알파. 여기는 뭐가 남아요? 알파 바가 남아요. 굉장히 간단해졌죠? 이제는 각각 넣으면 돼요.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i고요. 베타 반은 요거만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마이너스 2i가 될 거야. 맞죠? 응? 알파는 2-i. 알파 반은 더하기 2 더하기 i가 되겠죠? 얘는 없어지죠? 맞아요? 얘도 없어지죠?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2만 남죠? 얘는 4죠? 그죠? 그쵸?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복소수래요. 알파베타가 복소수일 때 쓸게요. 복소수라고 그랬어요. 알파베타는 뭐라고? 복소수.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2i래요. 그럴 때 알파 곱하기 알파 얘네 알파 곱하기 알파 바예요.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 바 더하기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바를 구하래요. 얘는 알파예요, 알파. 말로만 쓸게 알파. 자, 얘를 구하래요. 우리는
또 이게 묶을 수 있겠죠? 그죠? 알파로 묶어보자, 알파로. 알파 있는. 그죠? 이거 뭐라 그랬죠? 알파 바라 그랬죠? 그치? 알파로 묶으면. 알파 반대,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요거는, 요기랑 요기는 뭐가 있어요? 같은 게? 없냐? 그죠? 아, 베타가 있어요? 베타가 있으면, 베타바랑 알파바지? 근데 알파바부터 하자.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그지? 똑같은 것도 있네요? 그러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는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남죠?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남아요. 우리 여기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우리 저게 복수수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반은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2i가 되는 거지. 켤레 복수수잖아. 그죠? 켤레 복수수니까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배웠죠? 요 부분이네. 요거 각각 더하나, 응? 이거 따로 더하나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도 얘랑 같은 거다. 그래서 얘 대신 얘를 써도 된다라는 거야.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넣으면은 3 더하기 2i가 되죠? 얘는 3-2i가 되죠? 합차죠? 그죠? 9죠? 응? 마이너스 4i의 제곱이죠? 그죠? i의 제곱이 뭐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13이 돼. 이거랑 이거는 같다라고 배웠어요. 복소수. 그지? 복소수의 성질 중에. 그지? 자, 3-2번 볼게요. 알파 베타가 복소수라고 그랬어. 알파 베타는 뭐예요? 알파 베타는 복소수야. 알파 바 베타 바는 켤레 복소수래요. 주어진 거는 알파 곱하기 또 잘못.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또 베타 곱하기 베타 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1.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i. 그럴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래요. 알파 베타가 복소수일 때 제로 구하래요. 지금 알파 베타를 안 가르쳐 줬죠? 그치?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자, 이거를 이용해야 되겠죠? 응? 양변에 알파로 나눠보자. 얘 나누기 알파, 얘 나누기 알파 하면 어떻게 돼? 알파는 없어지겠지, 그치? 알파 바만 남아요. 알파 바는 어떻게 돼요?
알파로 나눴으니까 알파분의 1이 되겠지. 맞아요. 얘를 보고 양변을 베타로 나눠보자. 베타 바가 어떻게 돼요? 베타분의 1. 맞아요? 오, 이 새끼 여기 있네요, 선생님. 얘도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가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 이 각각한 거는 뭐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바랑 같다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우리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그치? 거기에 받쳐 있는 건 뭐야? 허수 부분만 마이너스니까 지금 실수 부분은 0이잖아요, 이 i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i가 답이 되겠지? 맞아요? 쉬웠어요.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문제예요. Z 더하기 Z 더하기 Z 마이너스 1의 바. 여기 바가 올라가 있어. 그지? 또 그거에 바. 맞아요? 더하기 3의 Z에 또 바. 여기 바가 왜 이렇게 많아? 켤레 복소수죠. 뜻은 2는 0. 이것을 만족하는 Z가 뭐래요? 문제에서 A 더하기 AI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이때 실수 A, 실수라고 그랬어, A는. A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거기에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A는 0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 A가 0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Z 반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Z 반. 맞죠? 우리 이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배웠어요. 이 켤레 복소수는 이거 뚝 끊어서 얘한테만 해주고 얘한테 해줄 수 있어 없어? 해줄 수 있잖아. 곱셈에서 그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곱셈돼 있는 거 각각 해주나 이렇게 해주나 같다라 그랬죠, 그죠? 요거 이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뚝 끊어갖고 얘한테 해주고 얘한테 해줘도 돼? 맞아요? 맞죠? 얘 어떻게 돼? Z 더하기 2의 바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얘는 바가 두 개지 지금. 맞아? 바가 두 개인 거는 자기 자신하고 같아 틀려. 맞죠? 맞아요. 그다음에 3Z 바 더하기 2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야. 요거만 두고 보면 얘도 덧셈이잖아, 그지? 얘 이렇게 쓸수 있어? Z 바, 그지? Z 바고 얘는 바 해주나 마나지 실수 부분만 있으니까 허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이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전개해 줄까요? 이렇게 전개해 줘 볼까요? 그러면 쟤는 Z의 Z바가 되겠죠? 얘는 그지?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Z바, 그지? 마이너스 Z바 맞아요? 이렇게 해줬어. 이것도 해줬어. 이거 해줄 차례. 더하기 2Z, 요거는 마이너스 2, 그지? 더하기 3Z바 더하기, 얘는 없어지겠죠? 그죠? 지금 Z바가 잘못 썼지? 이 Z지, 그지? 맞아요? 잘못 썼어. 그러면 동류항끼리 보면 얘랑 얘랑은 계산되지. 2z죠? 맞아? z, z바 더하기 2, 요거 2z,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더하기 2z바. 맞아? 맞죠? 얘는 z바 2로 묶어. 2로 묶으면 z 더하기 z 바가 되겠죠? 맞아요? 자, 우리 z가 뭐라고 그랬어요? a 더하기 ai고, 그지? a 더하기 ai. 얘는 a 더하기 ai고요. 얘는, 그지? a 마이너스 ai이고요. 더하기 2 곱하기, 얘는 A 더하기 AI고요. 얘는 더하기 A 마이너스 AI예요. 맞죠? 얘 없어지죠? 그죠? 얘 합차죠, 합차.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I제곱이 될 거예요. 맞아요? 얘는 2 곱하기 2A지. 그지? 2 곱하기 2A니까 4A가 될 거예요. 맞죠? 얘는 뭐라고? 뭐라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이런 건. 그죠? 더하기, 쟤는 더하기 2A제곱이 되겠죠? 그죠? 2A제곱 더하기 4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니까 얘는 아까 문제에서 어떻게 생겼어? 얘가 0이라고 그랬지? 아, 이걸 안 썼잖아, 아직, 그지? 얘가 뭐다? 얘가 뭐다? 0이래, 0. 맞아? 제가 0인 거야, 응? 얘만 이제 다시 놓고 보는 거야, 알았죠? 얘가 0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2로 묶어볼까? 2로 먼저 묶어볼게. 응? 2로 묶으면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더하기 2a, 이게 0 똑같죠?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 양변을 2로 나눠. 응? 괜찮아요? 똑같이 해주면, 그지? 그러면 얘는 뭐만 남어? 이게 없어지니까 a제곱 더하기 2a만 되지, 그지? 얘는 뭐가 돼? 그래도 0. 0 곱하기 2분의 1은. 자, 얘 a로 묶어. a 더하기 2 이렇게 되나요?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0이거나 또는, 그지? a가 마이너스 2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는 죽어도 0이 아니래매. 맞아요?
0이 아니라 0이라고 쓰면 안 돼. 문제에서 0이 아니라면 얘 탈락.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답이다. 문제에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A가 0이 아니라면서, 그지? 0이 아니라면서, 그죠?